네, 안녕하세요. 조재원입니다. 생성성 앱 도구, 대표적인 도구인 노션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려고 합니다. 어떤 소식이냐면요. 개인 사용자들한테는요. 이전에는 이제 블록 제한이 있었습니다. 블록 제한이란 것은 요 페이지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저희가 블록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, 일정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다가 페이지 몇 개만 제작을 하면요. 그 블록 제한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약 4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야 합니다. 하지만 요번에 노션에서 과감하게 그 정책을 풀었습니다. 그래서 개인 사용자들은 이제 제한 없이 블록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변경이 됐어요. 자,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이제 저도 신규 멤버로 지금 현재 로그인을 한 상태인 것이고요. 자, 세팅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, 예전에는 이쪽 업그레이드 쪽으로 가시면은, 이 퍼스널 버전과,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 버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도록 결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팀 단위로 사용한다면, 이제 팀 버전을 사용을 했는데, 이제 퍼스널 버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, 이 페이지의 블록들이 언리미티드로 바뀌어 있습니다.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죠. 그래서 페이지나 블록 같은 경우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비용적인 측면에서도요,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다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퍼스널 프로 버전하고, 그 다음에 퍼스널 버전을 보시면은, 특히 이제 게스트, 요거는 게스트 사용자들을 초대를 해서 그 페이지들을 관리하고, 블록들을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, 아직은 퍼스널 버전 같은 경우에도 5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첨부 파일이나 영상들, 그런 것들을 올릴 때는 이 파일이 또 5메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퍼스널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언리미트로 되어 있죠. 자유롭게 첨부 파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버전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퍼스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여기 그냥 30일 한달 정도의 히스토리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런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메모장으로 사용할 때는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전에 이제 학생 버전,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스널 버전들을 이제 퍼스널 프로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, 이번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다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,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이 노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